하지만 네. 지금 보고 계신 방송은 바로 지포스 RTX 3090. 야, Big fucking GPUs. 예, 아주 미친 성능과 네. 통체의 그런 그래픽카드. 최초로 3슬롯에 달하는 그래픽카드 바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불공개 한번 가봅시다. 엠바고가 해제됐기 때문에 네. 바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사항 GPU 점수를 바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좌측에 보시는 게 RTX 네. 2080 Ti고요. 3080의 성능입니다. 그리고 네. 맨 오른쪽 오늘의 주인공인 RTX 3090 파운더스 에디션.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3080이 44K가 나왔기 때문에 네. 3090은 과연 50K를 바라볼 수 있을까? 네. 자,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네, 3090 49K 나왔고요. 3080이 44.6K, 2080 Ti는 35.6K 이렇게 2080 Ti와는 벽을 달리합니다. 지금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맞습니다. 전세계 플래그십 이 2080 Ti와 비교하면 무려 점수가 14,000점 가량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타임스파이 네네. 가보도록 할까요? 네, 타임스파이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그 프레임을 보면 네네. 2080 Ti는 두 자릿수에 놀고 있는데 맞아요. 3080과 3090은 지금 안정적으로 세 자릿수 프레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셨나요? 아, 실패했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저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 아이 신발 재고가 있어야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아, 이런 방송에 열심히 합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나왔습니다. 20K가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3080 대비 네. 점수상으로 GPU 점수가 네. 12% 정도 상승. 그리고 RTX 2080 전세대 플래그십이죠. 네. 2080 Ti 대비 42%나 높은 점수. 네네. 현존 최강.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는 확실합니다. 이 그래도 이 가격 3080 대비 가격이 2배 이상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능은 2배가 안 나오는 이 현실. 깡성능 바로 네. 할까요 그러면? 4K 깡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이틀은 네, 배틀그라운드 4K 이게... 울트라 옵션입니다. 80, 100, 120 이렇게 확인인데요. 야, 2080 Ti는 두 자릿수 프레임인데 네, 4K에서 울트라 옵션으로 예, 예. 거의 100에서 120 프레임 사이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좀 보십시오. 지금 3080도 두 자릿수 프레임으로 떨어졌는데 네네. 지금 3090은 시종 일관 네. 세 자릿수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00을 100 밑으로는 네, 안 내려가요. 두 자릿수로 내려간 걸 지금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 15%. 2080 Ti 전세대 플래그십 대비 55% 엄청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3080 대비도 15% 정도의 성능 네네.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깡성능이 아니라 네. 엔비디아가 강조했던 네. 네. 8K 게임. 아. 자,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은 무리였고요. 네. 아, 8K잖아. 네. 4K의 4배라고. 아, 그래서 울트라 옵션은 좀 저희가 자제를 했고 네. 대신 일명 국민 옵션. 네. 야. 40, 50, 60으로 확인했는데 60 프레임을 넘어서고 있어요, 3090. 네, 맞습니다. 과연 배틀그라운드를 8K로 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긴 한데. 네. 아, 성능 나왔습니다. 아, 전세대 플래그십이었던 RTX 2080 Ti 대비 맞습니다. 52%의 성능 향상. 네네. 그리고 3080 15%의 성능 향상. 네. 갑자기 왜 말씀이 꺼지신 거죠? 가격은 두 배인데 성능은 두 배가 아니에요. 네. 하지만 개인적인 한 두 배 가격에 그거를 좀 충족하기에는 내가 지금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8K 얘기를 조금 해보자고 한다면은 사실 RTX 20 시리즈까지만 해도 4K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말은 정말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RTX 3080도 하고 구성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해소가 되자마자 8K? 이거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마케팅적인 상술이죠. 그 8K를 게임할 수 있는 이프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 누구보다도 그래픽카드와 이런 하드웨어 부품에 대해서 돈을 맞습니다. 아끼지 않는 저희는 운조차도 구매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8K 게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엔비디아한테 네. 놀아나고 있는 거죠. 사실 3080이랑 게임 성능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로지 3090은 8K 게임이 가능한 유일한 그렇게 카드다. 어떤 이런 마케팅적 포장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여기서 만약에 암페어 세대가 끝날 때까지 만약에 타이탄이 안 나온다 그럼 3090 가격 인정합니다. 그럼 인정해요. 저도 인정해요. 근데 만약 3090 1500달러에 내고 또 한 내년쯤에 타이탄 암페어 이런 거 또 한 3000달러에 때리고 이러면 진짜 이거 진짜 확실한데 풀칩이 나올 겁니다. 타이탄 A로 나올 거예요. 이번 3090이 풀칩에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그냥 TPC 하나 쳐낸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3090으로 자기들의 그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왜냐하면 호구들이 많아요. 이런 그 공간이 지금 3090 가져가서 지금 방송 중인데 펑크되고 지금 가갖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자, 우리 빌치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1499달러인데 두 배가 넘는데 3090 사실이요? 그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당연히 가성비적인 측면이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3080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네. 머리로는 부정 안 해요. 가슴이 시켜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정확하게 그 포지션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스픽력 알겠습니다. 그만해. 자, 그만하시고요. 네, 그만하시고요. 네, 작업 그럼 게임 성능을 봤으니까 그럼 작업 성능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옥테인 벤치마크를 저희가 실시했고요.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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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뭐야? 왜 이렇게 높죠?
거의 70% 이상이요. 하나님. RTX 3090이 네. 타이탄 RTX 대비 약 1.7배의 성능. 70%에 가까워. 거의 맞습니다. 70%라고 됩니다. 방금에서. 그리고 RTX 3080 대비 20% 높은 성능이고요. 블렌더 렌더링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34초가 됐고요. 3090. 최강은 최강이네요. 80도 끝났습니다. 네. 아. 자, 타이탄 RTX만 남았는데요. 네. 좀 너무 가까워요. 영상팀에서 납품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언제까지 하라! 네. 라고 했는데, 이 그래픽카드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네. 지금은 하나의 영상을 레더링 할 때 네. 30초지만 이게 100개, 1000개가 되면 몇 시간을 더 아낄 수 있고 돈이, 그 돈이 돈을 버는 건데 네.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과학실, 연구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아, 시간에요. 무조건 누가 살 거예요. 시간 한번 50초네요. 그래서 3090을 타이탄 RTX 대비 67%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2배 이상이죠. 뭐야, 2배가 뭐예요? 거의 3배 가까운 3배 가까운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차량이 엄청 크네요. 3배 빠르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작업 성능까지 모두 확인을 했는데 네.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좀 충격적인 성능이 나왔습니다. 네. 작업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 이 짧막한 시간에서 몇십 초가 더 빠르지만 네. 며칠, 몇 달 가는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네. 심지어 납기를 일주일, 일주일 더 빠르게 앞당겨서 네네. 나는 또 다른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예, 작업 성능은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엔비디아의 안목. 네네. 정말 장사치들 엄청납니다. 저는 기분이 네네. 어떠냐면 간파당한 기분이었어요. 네. 제 의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탈탄에도 기능들을 활용 안 하시잖아요, 그치? 아, 타이탄 기능들? 예, 전혀 활용 안 하네요. 일단은 네네. 타이탄의 그 특수한 그 역량과 네. 목적의 그런 그 프로그램 네. 활용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RTX와 DLSS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기능조차도 무조건 네. 2배 이상의 가격이 3080의 2배 이상의 가격이 3080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능력들은 무조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딥러닝 슈퍼 샘플이 아니 마케팅 용어 완전 개쩔어요. 네. 그죠? 멋있어요. 맞죠? 솔직히 용어 치면 멋있어요. 아, 참 이런 것들을 잘 너무하게 잘 조합을 해갖고 엔비디아가 먼저 뚫어놓은 이 시장에 네. 다른 쪽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네, 인정합니다. 엔비디아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네.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